해투 출연 이후에 좀 인상이 좀 살짝 풀어진 것 같다고요. 진짜 정말요. 제가 같아. 그때 해투 나왔을 때 아시잖아요. 그때 막 원형 탈모 있었고 그래서 막 결국에 마지막에 눈물을 딱 흘리면서 갔어요. 처음에 막 웃다가 앞에 로켓파워 춤추면서 분위기 띄웠다가 막판에 약간 울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막 울컥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방송도 많아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유튜브 대박나지 유튜브가 또 잘 돼가지고 요즘 그 지혜 씨 난리더라고요. 유튜브를 주변에서 얘기를 되게 많이 그러니까 맞아요. 남편분이 이지혜 씨보다 훨씬 인기가 약간 하드캐리해요. 남편이 저희 남편은 굉장히 평범하신 분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전문용어로 잘 따먹는다고 하죠. 멘트 따먹기 기가 막히게 잘 따먹는 거야. 내가 깔아주면 덥석 따먹는데 그래서 카메라가 글로 가는 거지. 조회수 보면 남편분 안 나온 건 조회수가 안 나와요. 남편이 재밌어서 인기예요. 진짜 재밌어요. 남편이 그러니까 재밌다기보다는 되게 편안한 순수해. 되게 순수해요. 정말 영혼이 되게 맑아요. 결혼을 잘한 거 진짜 해투 때문인 건지 정말 잘 풀리고 있어요. 여기에 액땜을 풀고 간 거지. 액땜이요? 우리 쪽에 지혜 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넘기고 저희가 유독 당연히 힘들었거든요. 여기 지금 게스트장 액땜 쪼는데 여기가 그렇구나. 여기가 아니 늘 이제 청담동 며느리 꿈꾸다가 정말 이제 압구정 며느리 그러네요 그러네요. 그죠? 저 아파트 같이 살아요. 아 정말요? 바로 옆라인. 진짜? 지혜 씨가 옆라인이야? 만난 적 있어요? 있죠 지혜 씨. 있어요. 지혜 씨 이제 라디오 출근할 때 깜짝 놀랐어요. 오빠가 지혜야 이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어머 속으로 유재석이다 이래가지고 어머 유재석이다 이래가지고 혹시 아파트 내에서 뭐 돌고 있는 뭐 이야기는 없습니까? 유재석에 대한 거기에서도 미담이 혹시 정말 좋은 사람. 저희가 진짜로 우리 나하나님도 정말 내가 천사. 나경원 씨가 진짜 얘기 많이 해요. 육아 동지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, 그 둘째 나은이하고 테리하고 3개월 차이밖에 안 나가지고 친구예요. 제가 막 자주 연락하고 이러진 못하는데 참 든든하게 제가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가 우는데 이유를 모르잖아요. 그걸 데리고 나갔어요. 근데 울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. 그래서 와가지고 애기가 왜 울지? 밥은 먹었어요. 뭐 잠은 잤어요. 이렇게 나를 좀 알려주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그때 되게 기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육아 선배. 육아 선배니까 지호를 키워봤으니까. 그럼 조만간 집에 놀러 오신다 그러던데? 그래가지고 조만간. 왜냐하면 사실은 정말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했는데 조심스러웠어요. 왜냐하면 내가 재석 오빠 때문에 너무 그런 오빠도 피곤할 거 아니에요.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재석 오빠랑 친해지고 싶어하고 막 연락하고 싶어하고 저는 절대로 먼저 이러지 않아요, 오빠. 저는 정말 그러지 않아요. 정말 나는. 그래도 돼요 이제. 너무 강조하면 너무 그러니까. 너무 강조하면. 혹시나 근데 놀러 갈 때 한 손에 카메라 들고 가는 거 아니죠? 혹시나 자연스럽게. 이쪽 오시잖아요. 이렇게. 혹시나 이렇게. 아니 우리 딸은 찍을 수 있잖아요. 밉지 않은 완전히 내가 내 딸을 찍을 수 있어. 저쪽은 안 찍으면 되니까. 갑자기 썸네일에 재석이 형 얼굴 올라와 있는 최초 공개 아주. 여기서 좀 최초 공개. 방송에서 또 공개. 자 우리 그.